모습이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데요. 아무리 안 매운 고추도 매운 게 한두 개 섞여 있기 마련이잖아요. 등산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추를 씹었는데 매운 게 나오면 정말 당황하겠어요. 아, 저는 근데 솔직히 생고추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아직도. 네. 그냥 장아찌나 이렇게는 고추를 먹는데 생고추는 이렇게 쌈장 찍어서 이런 거 못 먹어봤거든요. 아직 어른이 안 된 걸로. 네. 근데 당조 고추라면 한번 먹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용기를 내봐도 되지 않을까? 당뇨에 좋다니까요. 당 조절이 잘 돼서 당조 고추. 네, 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이어서 우리 고향의 소식 또 오승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5년 어느새 3월입니다. 연초에 그 신년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충북 옥천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같은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천하려고요. 어떤 목표를 세웠길래 그럴까요? 함께 가보시죠. 충북 옥천의 평범한 마을. 마을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금연홍보 현수막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담뱃값 인상도 되고 마을 사람들 이제 건강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그렇게 뭉쳐가지고 다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다 같이 끊기로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건강도 찾고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이 걸어온 우리 아버님들, 금연을 결심했지만 금연이 말처럼 쉽나요? 당연하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연이지만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내용은 좀 어떠세요? 안 한다면 죽겠어. 하지만 해야 되는 게. 아, 내용은 하실 거예요. 성공하실 거예요. 하나 하지. 그럼. 한다고 해. 성공하실 거예요. 장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습니다. 아, 진짜요? 표정이 우울하시죠? 네. 이때 자리를 비우신 한 아버님. 이 팀을 타고 다시 담배 유혹이 시작됩니다. 금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금연 마을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간이 담배 판매대도 없앴다는데요. 판매대 주인은 중요한 수입원을 잃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좋지. 얼마나 더 좋아. 그거보다 더 보람 있어요? 건강이 최고잖아. 에? 돈보다도 건강이 최고니까 그걸 바라는 거지 모든 네. 사람이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금연 클리닉이 있으니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나서 지역 보건소도 두 손을 걷어붙였는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금연 클리닉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연 4주차로 그동안의 금연 성과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최근에 담배 계속 안 피우신 거죠? 예. 네. 안 지금 니코티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속일 수가 없군요. 그럼요. 마을 어르신들 대부분이 금연을 꾸준히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담배 한 20년 넘게 됐어요. 33년 됐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위로도 되고 서로 믿음을 갖고 같이 가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아유, 진짜 모두 함께 하니까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동안의 금연 성과가 나오는 순간. 얼마나 와요? 25살. 많이 피운 거지? 차츰 줄이시는 중이니까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천천히 가셔야죠. 네. 이렇게 보일 땐 서로 금연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담배가 없거든, 집에는. 아, 없어야지, 당연히. 없는데, 남자도 그런다니까. 얘들아, 아빠 담배 근데 끊었어. 앞으로도 계속 끊을 거니까, 두고 봐, 지켜봐, 아빠. 금연 성공을 위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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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성공!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